아동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한숨 돌리기가 무섭게 이번엔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가 출소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GTV 기획보도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마을 곳곳에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걸어놓은 플래카드가 눈에 띕니다. 천여 가구가 모여있는 원룸촌으로 주로 인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취하는 곳입니다. 불과 500m 떨어진 곳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강력 반대한다! 반대한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생활을 여성들이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벌써. 또 다른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주거 예정지였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 북부지부 시설입니다. 반경 1km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고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도 있습니다. 김근식이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상황. 경기도는 잇따른 성폭행범 출소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성폭행범이 출소한 뒤 지역 상황을 고려해 어디에서 거주할지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말에 의하면은 형기가 만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에서 뭐 지정하는 것이 아닌 또 본인의 의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고 어떤 경우든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하는 만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립교육을 이수하면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 출소를 앞두고 계속되는 지역사회의 불안을 막기 위해선 출소한 성폭행범의 거주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